문경 돌리내습지가 1차 훼손지 복원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돌리내습지는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로 물이 고이기 힘든 지형에 습지가 형성돼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은데요. 문경시는 내년까지 2단계 복원 사업을 통해 습지의 원 지형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문경 굴봉산 정상입니다. 특이하게도 산 정상부에 접시 모양의 웅덩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내 지형에 습지가 형성돼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합니다. 이처럼 특이한 지형과 높은 지질학적 가치로 국가 차원에서도 이곳 돌리내 습지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좁은 면적임에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수달과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비롯해 낙지다리와 들통발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3종 등 73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습지 안에 물에 고기가 뭐 희귀한 고기가 있다고 와 보니까 뭐 도롱뇽이라 그러는가 뭐 저는 뭐 확실히 고기 이름을 모르니까 도롱뇽이도 있고 메기도 있고 또저그저 자라 자라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경시는 습지 핵심 지역을 정비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지난해 말 1단계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망대와 탐방 데크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탐방로를 정비했습니다. 전망대 올라가서 보니까 뭐 전해의 경치도 좋고 전망대가 너무 높아. 문경시는 2단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까지 습지의 원 지형을 되살리는 등 생태 기반 환경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